제가 몇몇 학생들은 예선 때도 굉장히 제가 이 대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빨리 여러분들 저 자식을 어떻게 할수 없다는 말씀이시죠?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 생각을 할까요? 아니요? 자기를 버린 그 세상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어요. 예? 하고 싶을까? 환장하게 하고 싶을까봐. 대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쓴 모든 참가자분들 그리고 그 참가자분들의 뒤에서 이끌어주신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께 더 감사. 그걸 갖다 읽으면서 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정서가 분명히 생성이 될 거니까 그거에 맞게 노래를 하다 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노래를 하실 수 있어요. 오늘 이렇게 큰 무대가 극장이 여러분의 열정적인 에너지로 꽉 채워졌던 것 같아요. 정말 영감 넘치는. 예술에는 답이 없듯이 여러분들 오늘 하신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네,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진하시길 진심으로 네, 응원하겠습니다. 오늘 어떤 한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걸 보는 동시에 아 나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무대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옆에서 같이 예전처럼 연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57번 홍승희입니다. 사실 이렇게 대상을 받을지도 몰랐고 저는 이런 무대에 항상 오르면 좀 많이 긴장하고 제가 준비한 것들을 많이 못해서 사실 올해는 그걸 공부하고자 이 대회를 나왔는데 오늘 이 상도 너무 감사하고 또 상만큼 정말 또 감사하고 한 게 오늘 제가 준비한 무대를 제가 잘 논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일 감사한 분이 있다면 뭐 부모님도 좋고요, 뭐 아니면 선생님도 좋고 누가 있을까요? 오늘 안 그래도 이곳에 와주셨는데 이 작품을 같이 만들어주시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주 이렇게 알려주신 이재덕 선생님께 감사함을 네, 안녕하세요. 제 10회 청소년 연기대회 SAC 대상 받게 된 홍승희라고 합니다. 제가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서 한편으론 정말 기분이 좋고 한편으론 앞으로의 제 모습들 때문에 조금 마음이 무겁기도 한데요. 오늘 정말 재밌게 제가 준비한 거 잘 했고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!